언니, 언니는 작년, 재작년, 5년 그 무렵부터 언니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 날까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버티고 살았어? 왜이 말을 하냐면, 내 삶이 그다지, 꽃으로 포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살던 삶으로 보이고 맨날 어떻게 보면 비에 맞아서 젖는 옷이 젖는 인생을 살았노라 지금 그러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신랑의 복이 없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복도 없으라, 신랑의 복도 없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 신랑을 있더라도 내 신랑이 있더라도 언니는 팔출부예요. 말을 하자면 팔출부의 사주라는 소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말을 하자면 왕자를 모시고 산다고 그래야 되겠지? 왕자를 모시고 산다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왕자들이 언니 있잖아. 일을 안 해. 그 말은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먹고 시키고 뭐 갖다 주고 다 하지. 내 왕자들은 절대로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 신랑을 만나면서 언니 인생이 바뀌었노라 지금 그래요. 어떻게 버티고 살았어? 지긋지긋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남편 뒷바라지해서 남편 이만큼 키워놓고 이렇게 희생하고, 근데 이제 남편이 자기 사업에 이제 접대까지 저한테 이제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사업을 하게끔 뒷받침해주고, 제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다 해줘서 이만큼 이 남자가 잘 되게 제가 성장을 시켜놨는데, 저제 덕에 사업도 하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저 이용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랑을 보면, 신랑이 언니 있잖아. 술자리에 앞에까지 데려다 줬나 봐요. 그 손님들을, 거래처 사장님들을 하루하루 있잖아. 데려다 놓고선 언니는 술을 먹고 가지 말아야 될 상황까지 지금 갔다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그 상황까지 벌어지고 다음날에 거기에 대해서 일을 못 되어 온다면, 못 되어 온다면, 언니는 달달달달달, 볶는다고 그래야 되지, 신랑한테 볶는 삶을 언니는 지금 날까지 살았다고 그래. 근데 더 소름이 끼친다는 거는, 신랑이 언니 있잖아. 잠을 재우지를 않아요. 왜 잠을 재우지를 않는다 하면, 자기가,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개쓰레기도 이런 개쓰레기가 없다라는 거는, 바깥에 가서, 언니가 겪지 말아야 될 상황까지 겪고 집에 왔으면, 녹초가 돼서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집에 가서, 언니는 그 신랑이 밥 먹고, 애들이 밥 먹고, 남은 그 주방에 있는, 산산으로 쌓여 있는 그릇 청소를 해놓고, 화장실에 엉망진창이 있는 그 청소를 다 해놓고, 집에 방마다 다 엉망진창인 거를 밤새도록 언니는 청소를 했는데, 더 웃긴 거는 이 인간이 그거를 전혀 언니를 보살펴 주지도 않지만, 치쪽파에 누워서 그거를 보고만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거야.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언니가 지금 말을 하자면 20년이라는 세월, 20년이라는 세월, 25년이라는 세월을 언니가 어떻게 보면 노예 아닌 노예였어요. 내 신랑한테. 그러면서 바깥에 가면은 천하 없는 내 마누라고, 너무나도 이쁜 내 마누라고, 정말 물어도 안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내 마누라라고선 소개를 하고 다니는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런 인간하고 사는 언니가 정말 대한민국의 엄마의 힘이었는지, 그 말은 애 때문에 지금 날까지 버티고 사신 건지, 응? 너무 안쓰럽기가 그지없네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또 내년이나 내후년 수전에 원래 3년 전부터 언니네는 이별수가 들어왔어요. 이별수가 들어왔는데 그 무렵 정도에 언니는 이별을 하자고 서류를 분명히 갖다 줬을 거야. 근데 이 못 같은 인간이 서류를 갖다 줘놓고선 웃긴 거는 너 그냥 빈몸으로 나가라는 거에 언니가 지금 아기 받쳐 있어. 맞아요. 어? 그게 인간이야? 인간이야?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다는 아니지만 가면을 쓴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 가면 좀 벗겨가지고 진짜로 서울 한복판에다가 내 패딩겨 쳐보고 싶어. 어떻게 인간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저는 이혼을 좀 안 하고 싶은데.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산 세월도 있고. 근데 제가 빈손으로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해준 게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제가 지금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소송을 걸어야죠. 소송을 해야죠. 이거를 이걸 가지고 언니 이혼하고 이혼하지 않고서 언니 지금 또 다시 신랑은 언니 있잖아. 언니가 거래처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은 내 마누라야. 근데 언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안 하고 싶다고 주저앉았을 때부터 신랑은 180도 변한 개쓰레기의 인간이에요. 그러는데 이혼을 안 하고 싶다고? 정신 나갔어? 지금? 이걸 소송이라도 걸어서 내가 어느 정도에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가서 알아볼 거 알아보고 증거의 자료를 대주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언니가 여기에서 왜 이혼을 안 하시는 거야? 뭐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애들 다 키웠잖아. 다 컸잖아. 이제 애들도 내 아버지에 대한 그 인간적인 면에선 이제 제로래. 쓰레기라는 내 아버지가 너무 끔찍하고 싫대. 딸의 말이. 근데 언니가 여기서 이혼을 안 하고 싶다라는 거는 언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도 평생을 바라보고 산 사람인데 응. 제가 열심히 살아서 이 사람 잘 되게 하고 우리 가정 버젓이 잘 살게 하는 거를 언니가 나오면 네. 언니가 이혼하고 나오면요 그 신랑은요 땅을 치고 후회해요.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언니가 마음을 굳게 먹고 이혼을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를 짓는 게 언니한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될 거예요. 하고 나면 제 인생이나 제 자식들한테도 좀 더 나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언니는 이제는 내년 내후년부터 새로운 길을 간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고 그리고 신랑의 운을 봤을 때는 초년과 중년까지는 아마 신랑이 어마어마한 삶을 가지고 내가 운을 운빨에 아마 사셨을 거예요. 네, 정말 누구 못지않게끔 차와 내 이 여기에 대한 투자와 그런 부분적으로 많이 살았을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거지 아닌 거지 인생으로 분명히 하락을 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살아 언니. 내 삶을 위해서. 뭔 말인지 알죠? 이별술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이제는 그 길만 가놓고 나면 언니는 다시 제2의 인생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알았죠? 제가 떠나고 나면은 아예 아빠가 안 된다는 건데 저 없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 그 삶을 제가 또 봐야 되잖아요. 제 자식들이 그걸 봤을 때도 얘네들도 후회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 자식들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후회 안 해요. 됐죠? 네. 감사합니다.